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짠!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에서 후라이드 킹 트리플 양념치킨, 치즈볼, 다양한 소스들과 함께 제대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후라이드는 보니까 덩어리가 되게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커팅이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굉장히 촉촉할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, 킹 트리플 양념치킨은 이제 기존에 있는 양념치킨에다가 하얀색 크리미킹 소스를 촥 뿌려주고 노란색 치즈킹 소스를 촥 뿌려주면 킹 트리플 양념치킨이 완성이 됩니다. 그리고 오늘은 펩시콜라와 함께 먹어볼게요. 볼게요. 짠. 오, 후참 원래 살짝 이렇게 매콤했나? 약간 핫프라이드 먹는 느낌으로 되게 고소한데 그 매운맛이 입안에 싹 돌아서 되게 깔끔하다. 치즈볼. 아, 근데 진짜 촉촉하고 부드럽다. 아, 이게 딱 소리만 들어도 촉촉한 게 느껴지지 않아요? 이제 소스를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. 그리고 디진다 소스 나왔다. 이 검은 소스. 이야, 이렇게 크니까 찍어 먹기가 좋다. 아, 그러니까 후참 자리잖아요. 후라이드가 맛있으니까 후라이드를 시켜서 그냥 간장이 먹고 싶다 하실 때 간장 소스를 따로 구매해서 드셔도 되게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코찡이 살짝 올라온다. 요거 두 개랑 찍어 먹는 것도 그냥은 괜찮네요. 저는 이 중에서 만약 베스트를 꼽으라면 간장. 마늘 간장은 듬뿍듬뿍 찍어 먹을 수 있을 것 같고, 와사비는 약간 간간이 포인트로 찍어 먹을 것 같아요. 튀진다. 요 정도만 찍으면 되겠죠?
와. 이거 약간 디진다 핫소스는 후라이드 찍어 먹는 용도는 아닌 것 같고,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막 맛있게 맵게 먹어야지 이런 느낌보다는 챌린지 같은 거 하는 그런 느낌으로 나온 소스인 것 같아요. 와, 잘 먹었습니다. 와, 오늘 후참잘 먹었는데, 후참잘이 가성비 좋기로 진짜 유명하잖아요. 여러분들도 주변에 후참잘 있으면 한번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